아람누리 국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네, 이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많은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어드릴 시상은 골든싱어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골든싱어상 긴 네. 세월을 무대 위에 바친 소중한 가수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은 실버아이 TV 회장님이신 엄록환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골드싱어상 먼저 남자 부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종환, 배일호, 박진도 축하하겠습니다. 예, 참 면면이 친숙한 얼굴입니다. 네. 먼저 김종환님. 네. 네. 사랑을 위하여로 많은 남녀 사이에 네. 부부 축가로 굉장히 그렇죠. 큰 왕성한 활동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의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작사 작곡가로도 유명하셔서 맞죠. 노사연 씨의 바램 네. 시인으로 또 등단도 했고요. 네. 다음 배일호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베이로 씨 뭐 신토브리부터 시작해서 베이로 씨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 친숙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겨운 얼굴이고요. 네. 자, 우리 박진도 씨 참 멋있고 맛깔스러운 분이에요. 네. 네. 요즘 통일열차로 그 네. 인기를 누리시는데 통일이 되면 이분이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골든디스크 대상을 받고 골든싱어상이라는 이 상을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만드는 노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를 많이 이끌어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악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일호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상을 받는 모든 분들께도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박진도 씨의 수상 소감도 청하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된 게 대해서 무한하게 기쁩니다. 우리 저를 박진도를 사랑해 주신 팬 가족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님, 작은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들이 참 다양하시군요. 예. 큰 누님, 작은 누님. 네. 네. 저는 베이로 씨의 저 양복이 얼마일까 무척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무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여자 부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 역시 실버아이 TV 회장님이신 엄록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골드 싱어상 여자 부문 현수, 진미령, 최시라 축하드립니다. 가수 현수님, 네. 가수 진미령님, 가수 최시라님. 네. 네. 아주 정겨운 얼굴들입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현숙 씨. 뭐 달리 설명이 없는 우리 국민의 웃음, 현숙 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우아함의 진미령 마마 남 씨 네. 오십니다. 어서 오시지요. 더 날씬해진 모습이에요, 네. 진미령 씨. 축하드립니다. 뭐 달리 설명이 없는 우리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노래를 또 늘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수 최시라님. 사랑의 흔적이라는 노래로 많은 분들께 인기를 누리시고 와일드캐치 전년 멤버로서 네, 왕성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현숙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모든 분들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미령 씨 여러분과 함께 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미령입니다. 먼저 오늘 이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사실은 요즘 그 젊은 가수들한테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 좀 나이 든 가수에게도 여러분 많은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최시라 씨. 안녕하세요. 최시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든 싱어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최시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숙 씨, 진미령 씨, 최시라 씨까지.